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제가 새벽에 강의를 많이 찍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공개용으로 예, 찍으면서 저녁에 이렇게 밤늦게 찍은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1인 기업으로 예, 선언을 하고, 예, 직장을 이제 졸업을 했죠. 어떻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요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 전문 분야인 IT 보안 분야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책 쓰기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도 일부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IT 인분들을 위해서 책 쓰기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IT 분들보다는 일반 대중 책을 이렇게 쓰고 싶은 분들이 더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책 쓰기, 어떻게 보면 책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찾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이유가 있겠고요.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동영상이 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정말로 자기가 이제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현재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까지 뭐 5년 동안, 그리고 이전에 이제 8년 정도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글쓰기를 시작을 한 건데, 한 20권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와, 내가 왜 이게 책을 써야 하는지, 글을 왜 쓰고 있는지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책을 쓸때 제가 책을 쓰고 싶어서 책을 쓴 거는 아니죠. 네, 책을 쓰고 싶어서 쓴건 아니고, 일부 이제 회사에서 어떤 홍보 차원으로 이제 책을 쓰라고 이제 일부 압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썼죠. 물론 그 책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제 이름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이제 기재가 돼서 저자로 회사 이름이 되면서 제 이름이 안 나갔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그때부터는 내 이름이죠. 아마 요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실 그몇 분은 이제 공감을 하실 건데, 내 이름이 한번 새겨진 어떤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저자,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뭐그 이유는 이제 뭐 다양하겠죠.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게 된다는 건데, 뭐 후에 이제 강의도 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 어떤 미래에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통 이제 책 쓰면은 어떤 혜택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많이 책을 쓰는 것이고요. 정말로 이제 글쓰기를 좋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언제 그 책에 내책좀한번좀 나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관련된 아까 파생되어 있던 책을 쓰면은 이제 많은 돈을 벌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은퇴 시점에서 이제까지 자기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유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마 그런 모든 이유들을 다 포함이 되어서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냥 내가 글쓰기가 좋아서 책을 쓴다. 이제까지 많은 책을 내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만은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책을 정말로 잘 팔아서, 네, 잘 팔아서 노후에 이제 보장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많이 열기 때문에 어떤 홍보적인 유의가 있고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어떠한 글쓰기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쓰다 보니까
제 과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제 과거를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뭐 IT 책을 쓰는데 무슨 과거를 아냐? IT 책이 거의 다 주종목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IT 관련된 어떤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들을 계속 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는 것이 이제 글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지식과 경험들을 어떠한 글로 내가 책한권 정도로 어떤 주제를 하나 선택해서 책한 권으로 만들어내고, 또 내년에 또책한 권으로 만들어내고, 또 쌓였던 지식을 경험과 통해서 또책한 권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과거들, 지금 현재 이 시간,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듣는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건 또 과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줄수 없는, 시간을 줄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고, 이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제 동영상을 들으면서 또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한 지식들 같은 경우를 내 머릿속에 없어지기 전에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 과거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글쓰기 책을 그첫 번째 썼던 글쓰기 책 이외에 또 다른 글쓰기 책을 썼어요. 지금 현재 이제 출간 예정인데 그 책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 삶에 되게 중요한 이제까지 글쓰기를 하면서 경험을 했던 그러한 삶의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과거로 밟아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첫 직장 생활을 했던 그 기억들도 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책을 안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글쓰기를 하게 되었을까? 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런 신기함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모든 과거들이 다 들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뭐 상처를 치유를 하기도 하고요. 상처 치유가 제일 크죠. 상처를 치유를 하게 되고, 또한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경험들이나 그 다음에 내 삶의 중요한 포인트들, 이 포인트들을 다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글을 쓰면서 자기의 미래를 명확하게 가져간다는 거죠. 아까 제가 글 쓰는 이유에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글 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삶에 어떤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목표를 명확하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글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앞으로 뭐가 되어야겠다, 내 비전은 뭐가 되어야겠다라고 아무리 생각으로만 하더라도 이건 언젠가는 또 잊어버리고 또 어느 내가 삶에 바쁘다 보면은 그냥 쑥 지나가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나? 오늘 이번 연도에 이룬 게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도 거의 이룬 것이 없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종이에다가 적고 내가 어떤 블로그에다 적고, 페이스북에다 적고, 카페에다 적고, 아니면 일기장에다가 적고, 중요하죠, 일기장은요. 일기장에다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적어놨던 것들이 현실로 오게 되거든요. 정말로 현실로 오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글 썼던 것들이 하나의 목표로 나와요. 그래서 최근 어떤 강의들을 보면은 자기의 비전을, 자기의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자기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내가 지금 현재 바라볼 내가 나갈 방향들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를 최고의 자기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개발 중에서는 정말 글쓰기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글쓰기는 어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저자가 되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신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보고 자신만의 그 시간에 되게 집중을 해서
자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하면은 더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어떤 컨텐츠 사업이나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당연히, 예, 그런 기회들은 당연히 하나씩 다가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글쓰기를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예,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자기의 블로그나 아니면 일기장을다가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 미래를, 예, 설계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다음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이렇게 생활했던 것들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펀프로젝트 조정원이었습니다.